좀 재밌는 게 뭐냐면 뷔페예요. 예.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1시간 반 안에 끝내야 돼요. 예. 그리고 저쪽에 있는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네, 괜찮죠? 예. 그래서 이 바구니에 담아서 먹으면 됩니다. 44,400원 음식들을 가져왔어요. 먹을 만한 것들을. 그래서 게도 있고요. 생선도 있고, 예, 마늘도 있고, 이거 똥얌. 야, 똥얌 생선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490바트면 더 스코나 쉐이크 시켰는데요. 아, 진짜 맛있어요. 100바트면 4,000원 정도 하죠. 아, 꼬리뼈가 비싼데요. 맛있어요. 지네들도 비싸게 파는 거 아니까 음식에 장난 안 해요. 번호를 찍으면 접시를 갖다 줘요. 된 대로. 예,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신선해. 개인적으로 그 새우회, 생새우, 예, 여기 제일 맛있어요. 이거만 집중적으로 먹을 생각이에요. 아, 배가 불러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 없이 생선을 먹는데, 제가 말레이시아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생선을 거의 못 먹었어요. 비싸서 광고주스 하나 더 시켰어요. 아, 이제 가면 열대 과일 주스를 못 먹기 때문에 100바트 뭐 4,000원 정도 하는데 그냥 미친듯이 먹고 있어요. 아, 맛있어요. 아, 그냥 양이 틀려요. 성분이. 아, 찐득찐득해요. 아, 망고 주스에 되게 잘 먹고 왔다. 와, 여기 제가 3월 달려 왔는데 내일 13일을 떠나는데 와, 매일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와, 뿌리빼는 자연환경도 좋지만 와, 음식도 맛있네요. 아, 여기 경쟁이 웬만하고 맛이 없으면 못 버티는 것 같아요. 네. 조그맣기 때문에 금방 티나고 대신 가격은 좀 비싸요. 아, 거의 두 배예요. 하지만 맛있습니다. 아, 이렇게 관광지 와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처음인 것 같아요. 여기 뷔페인데 나중에 꼭 오시기 바라고요. 워킹스트리트에 있어요. 네.